이번은 팔꿈치를 들어서 스윙하는 선수들이 물러칠 수 있게 만들어진 지점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체계적인 배팅 연습 덕분에 넥센이어로든 타선이 날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중계석 나와주시죠. 네, 중계석입니다. 아, 우리의 또 영업 비밀을 저렇게 또 아나운서 분께서 나가셔서 두 선수의 행보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계석 다시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다시 중계석입니다. 아, 우리 김지태 선수, 베네켄 선수 이야기 또 리포팅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중계석 나와주시죠. 네, 중계석입니다. 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6회 초 오늘 웃는 팀은 어느 쪽일까요? 중계석 다시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다시 중계석입니다. 김남희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 다시 중계석입니다. 자, 이제 투수가 바뀌었네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계석 나와주시죠. 네, 중계석입니다. 자, 이제 바뀐 투수 하영민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오랫동안 올 시즌 야구를 할 수 있겠죠? 다시 중계석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다시 중계석입니다. 이제 6회 초 넥센 히어로즈 공격 박병호 선수부터 시작됩니다. 초구를 받겠는데 초구는 바깥쪽에 히어로즈 팬이라면 히어로즈 TV에서 함께하세요.